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이곳은 영적인 세계로서 사도 바울 선생이 삼천천에 갔다 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중에 궁창이 있는데 궁창이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이 생겨라 말씀하시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갈라지면서 찬란한 태양이 비추는 푸른 하늘,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지구 사이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 마귀의 종이 되자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배후의 힘, 비하인드 파워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을 무수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협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배후의 세력으로서 보이는 세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마귀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에 탐욕을 넣어주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붙잡고 강제로 선악과를 먹인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상냥하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하와의 마음에 탐심을 넣어서 하와가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마귀가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여 그 마음에 시기심을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이 동생을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마귀가 그 배후의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는 어떤 이유로 죽었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자기 죽인 사건의 배후에도 마귀의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냐면 큰 마음에 큰 미움이나 적은 미움이나 미움은 그 근원이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도록 배우여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병을 들어서 고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병도 굉장한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의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수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시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병이 있지 못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을 앓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병을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를 병을 앓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병을 덮어씌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그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야, 봐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내가 물러가라. 그렇게 강하게 결심하고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면 생활에 저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 함경북도에서 피난 온 부부가 단칸방에서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재산이라고는 저녁에 덮고 자는 솜이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술에 절어 지내고 부인은 심장병과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를 다니다가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당에 갑시다 그렇게 말했다가 그 집 아주머니가 정색을 하며 천당? 당신이 나가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살기가 떠오르더니 몇 석게 나를 노려보고 하는 말이 무엇이 어쩌고 어째 지옥에 간다고? 이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에 있어? 천당이 그렇게 좋기를라 천당 부스러기라도 좀 갖다 주면서 전도해. 남편은 10년째 술에 절에 고함치고 애들은 학교도 못 가서 구두 닦기야 되고 소매치기 하고 이보다 더 처참한 지옥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 집이 바로 지옥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의식, 저주의식, 궁핍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면 죽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미에서 성회를 인도할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어린 아기를 뱃속에 잉태한 어머니가 뱃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아기가 배에서 죽었어요. 의사의 맥박도 들리지 않고 죽었으니 빨리 수술해야 엄마가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죽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교회 성회 참석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배 안에서 갑자기 어린아기가 살아나서 발로서 엄마 뱃속을 들이찼습니다. 아기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끝없이 눈물이 나고 나는 그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아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 대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산 인류의 조상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멋지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주렸을 때 마귀가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 유혹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게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하는데 우리가 마귀의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허락하면 거리로 마귀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삶 전체를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유혹하던 것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야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주위에 말씀을 철조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굳세게 써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진치고 마귀가 올 때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라면 방어용 무기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의심과 낙심을 주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해서 나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기도문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낙심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견뎌라,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견뎌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1년 하고 2년 하고 3년째 병이 싹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백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요. 그 기도가 배우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뒤에 기도의 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배우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형제간이든지 부모 자식 간이든지 친구 간이든지 멀리 갔다고 해도 몸으로는 따라가지 못할 거지만 기도로서는 눈에 안 보이는 기도는 따라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그 탄식이 무엇이면 방언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해외 선교를 갈 때 나는 그 나라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일필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방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령이 미리 알고 기도해 주셨으므로 모든 일을 극복하고 성회를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의 배후의 힘으로서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배후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마귀를 대적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